이렇게 노력을 하셔도 네. 예, 만족할 만큼 빠지지 않아서 오신 거잖아요. 네. 네. 이렇게 뱃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뭐예요? 바로 예. 지방세포 때문입니다. 아, 지방세포. 네. 지방세포요? 지방세포. 예, 예. 이 지방세포는요, 네. 이 에너지 저장고의 역할을 하는데요. 이 지방세포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 바로 복부예요. 아, 네. 복부입니다. 예. 예. 네. 그래서 제가 지방세포가 어떻게 우리 뱃살을 늘리는지 실험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배는 이렇게 지방세포들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. 네. 아니, 그 아, 병 안에 있는 게 네. 지방세포라는 거죠? 네. 네. 맞습니다. 네. 그런데 만약 우리가 밥이나 국수, 빵 같은 이런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어떻게 제가 될까요?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. 오! 야. 오! 야. 오! 야. 어? 어? 잠깐만. 어. 야, 저렇게 아, 그렇게 늘어. 그래서 밥 먹고 왜 배 터지겠다 그 말이 정말이네. 정말 배 터지네. 두 개의 차이가 지금 어마어마하네요. 보이시나요? 네. 지방세포가 커지면서 넘칠 정도로 네네. 이렇게 넘쳐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근데 그게 혹시 다 뱃살로 간다는 얘기입니까? 네. 충격적인데. 아, 저게 다 뱃살이면 네. 아, 저거 어떻게. 아, 슬프다. 네, 맞습니다. 이렇게 탄수화물이 많이 저장이 되면 될수록 우리 지방세포는 크기가 커지게 되고요. 네. 우리 어떡해. 몸이 저처럼 이렇게. 아니, 선생님 없으신데요? 아니요. 잘 가리고 계세요. 네, 가리고 있습니다. 예, 예. 근데 뱃살도 뱃살이지만 저는 옆구리가 아, 그렇죠. 옆구리는 툭 튀어나오면 이건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. 아, 여기가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. 그렇죠. 근데 여기까지 나오는데 나 윗배까지 찌잖아. 아직 윗배는 안 쪘는데 옆구리가 어? 나오면 옆구리 갔다가 윗배까지 가더라고요. 뭐. 그래서 그거 맞아,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두리뭉실. 예. 이렇게 뚱뚱해.